3점 슛을 던지려고 한다. 원핸드로. 나는 중고등학교 때 팔 힘이 약해서 투핸드로 공을 던졌다. 원핸드로 3점 슛을 가볍게 던지는 친구들을 보니 부럽더라. 나도 원핸드로 3점 슛을 던져봐야겠다. 멋있게. 여학생 3명이 계속 옆에서 쳐다보는데 전화번호 알려줄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자유투 라인 안에서 한 손으로 손목 스냅만 연습하라고 했다. 근데 팔꿈치랑 어깨만 아프고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 손목에 착착 걸리면서 나가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 여쭤보니 선생님 저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할 때 손 드는 것처럼 팔꿈치를 당기면서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이제 왼손도 사용해본다.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맞지 않더라. 슛에 방해만 되지 않도록 왼손을 편하게 잡으라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먹었다. 아니 근데 농구하는 사람들의 사교성이 왜 이렇게 좋은데? 처음 본 사람들이 와서 계속 1대1 할 건지 묻는데 난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았다. 마찬가지로 슛을 쏘는 손가락을 엄지, 검지, 중지 세 개로 쏜다라는 생각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공이 새지 않는다 라는 걸 세팅하니 몸이 훨씬 편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이 폼으로 이 손가락으로 던져라 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머리에 세팅하는 게 나에게는 성과를 얻는 데 더 유리한 것 같다. 농구뿐만 아니라. 연습 영상을 보니 공을 세팅하는 궤도가 엄청 비효율적이더라. 최단거리로 공을 세팅할 수 있게 연습해본다. 이거 하나 바꿨다고 몸이 상당히 어색하고 공이 잘 날아가지 않는다. 10일 동안 익숙해진 폼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수년 동안 완전히 정착된 폼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무리하다가 발목을 다쳤다.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수 있는 걸 연습하면 된다. 니도 해볼래? 생각보다 실력이 빠르게 늘진 않지만 처음엔 연습 끝나고 어깨 안쪽과 팔꿈치가 아팠는데 지금은 비교적 편하고 부드럽게 공이 날아간다. 소나기가 오네. PC방 가서 커리 슈퍼미나 봐야겠다. 고2 때 야자 째고 농구를 하고 있었다. 스윙스의 얼굴과 체형을 닮은 친구가 있었는데 몸집에 비해 상당히 날렵했다. 그 친구가 상대팀 두 명 사이로 드리블하고 점프해서 더블 크러치로 멋진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하던 여자 관중들의 반응은 없더라. 그에 반해 민윤기를 닮은 호리호리한 친구가 3점 슛을 원모션으로 촥촥 꽂아 넣을 때마다 여자 관중들의 상당히 격렬한 반응이 있더라. 나도 3점 슛을 넣을 거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실내 연습실로 왔다. 하루 연습 시간은 60분이다. 그 60분을 매일매일 채우다 보니 의문이 생겼다. 단지 60분을 생각 없이 채우기만 하는 게 제대로 된 훈련일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존경하는 장인 선생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연습 시간 동안 쉼 없이 슛을 해 100개의 슈팅 중 30개를 넣는 것보다 1분에 1개씩 총 60개의 슛을 던져 30개를 넣는 게 훨씬 더 질 높은 훈련이다. 성공하는 연습, 성공률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운동화부터 신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라. 돌았나니. 골대 그물이 없으니까 주우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음에 올 때 사와야겠다. 이제 자유투 라인 한 발 앞에서는 편하게 던져진다. 자유투 라인에서 던져질 때부터 점프와 함께 슛을 던져봐야겠다. 운동신경이 좋다면 슛 한 번을 하면서도 두세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나는 슛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연습한다. 오늘은 손목 스냅에만 집중한다. 이제 확실히 손목 스냅이 잘 걸리니 팔꿈치나 어깨에 무리가 없다. 저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농구 선생님을 만나기 전 유튜브를 보면서 원핸드 슛을 혼자 연습했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아무리 혼자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2주간 진전이 없이 선생님을 만난 첫날, 학교에서 손 들면서 선생님 저요 하듯이 던져봐요. 이 피드백 한 번에 바로 손목 스냅 감을 잡았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되는 걸 이미지 하나로 체화시켰다. 신기하더라. 가장 첫 번째 목표 지점, 자유투 라인에서 편하게 슛을 쏘기. 급하게 거리를 늘리지 않고 슛이 편하게 날아갈 때마다 한 발씩 뒤로 갔다. 자유투 라인에서 점프 없이 공이 날아가기까지 38일이 걸렸다. 중3 때 처음 친구 손에 이끌려 대학교 농구장에 갔다. 친구가 3점 한번 던져봐라고 했고 3점 라인에 서봤는데 림까지 거리가 말도 못하게 멀더라. 던지기도 전에 아득한 거리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던지고 난 뒤 그 뒤로 3점 라인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32살이 됐다. 살면서 뭔가 모를 마음 한 곳 찝찝함이 드문드문 올라오더라. 그 찝찝함을 파헤쳐보니 내가 쫄아서 시작도 못해본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한 개가 3점 슛이다. 이제는 점프와 함께 3점 라인으로 한 발씩 뒤로 가보려고. 근데 점프가 어색해서 그런지 공이 더 잘 안 날아간다. 공이 이마 위에서 멈췄다가 나가는데 이제는 공을 밑에서부터 쭉 끊김없이 힘을 연결시켜 던져보려 한다. 상체 하체 힘을 동시에 쓸 수 있게 타이밍을 맞춰본다. 슛과 관련된 인대나 근육이 강해진 것 같아 하루 연습 시간을 120분으로 늘렸다. 중간에 공이 멈추는 구간을 최소화하고 힘을 쭉 연결해서 쏘니 자유투 라인 뒤에서도 공이 편하게 날아간다. 오늘 며칠 연습을 쉬고 나온 날인데 갑자기 먼 거리에서도 편하게 던져진다. 기분이 좋다. 끊김 없이 쭉. 내가 던질 때는 분명히 빠르게 공을 던지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 멈췄다가 날아가네. 왜 그렇지? 오늘은 연습을 시작하고 60일이 지난 날이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서밖에 안 날아가 라고 묻곤 하는데 빨리 가나 느리게 가나 어차피 도착 지점은 같은데 난 내 속도로 끝까지 가려고. 아니 근데 여기 3점 라인에서 저까지 날리려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힘을 더 빼라고 하는데 라고 선생님께 대들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쉬고 웃으시며 마지막 숙제를 주셨고 붐파 이 훈련을 통해 상하체를 연결시켜 주셨다. 붐파 이제는 힘 빼고 던지라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상하체 힘 타이밍이 잘 맞으면서 올라온 공이 손에 촥 긁히면 슬근하게 날아가는 것. 멀리 보내기 위해 힘을 더 주는 게 아닌 힘을 뺐을 때 더 멀리 편하게 날아가더라. 점점 3점 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드는 후회들이 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됐는데 왜 항상 미리 겁을 먹고 공을 내려뒀을까? 운동이든 공부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첫날 3점 라인에서 골대를 바라보니 참 멀더라. 이제는 가깝네. 야, 받아라 이거. 네 차례다 이제.